너는 그 공을 어떻게 잡니? 뭐부터 만들어보죠? 좋아.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죠. 누가? 네가 뭐 한다? 잡는다. 그래서 네가 잡는다는 뭐예요? 유 그다음 뭐라고? 유 캐치. 어? 유 아르 캐치. 유 아르 캐치. 오케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죠. 유어가 뭐고 유가 뭔지도 지금 6학년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너의 잡다야? 너의 잡다는 도대체 어느 말인데? 그렇죠. 너는 잡는다. 유가 뭐 한다? 캐치 안 나. 오케이. 그럼 문장의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뭐? 문장의 두 가지 종류가 뭐가 있다고 선생님 계속 얘기했죠. 그렇죠. 그 중에 둘 중에 뭐예요? 그렇죠.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면, 그럼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면 그 다음 고민해야 될건 뭐예요? 그렇죠. 그럼 둘 중에 두예요? 더즈예요? 오케이. 두가 들어가면 캐치의 모양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더즈가 들어가면 캐치는 캐치즈가 돼야 되는데 여긴 두가 들어가니까 캐치즈 쓸 이유가 없고 유 캐치 하면 정말 간단하죠. 그쵸? 잡는다는 뜻만 하면 유 캐치. 누가 다 만들었어. 이제 누가 니 만들 차례네요. 너는 잡니? 유 캐치. 그럼 문장 완성할 차례네요. 너는 그거 어떻게 잡니? How do you catch? How do you catch? How do you catch the ball? 그렇죠. 방법이 궁금하니까 how로 문장을 시작하네요. How do you catch the ball? 이 문장에서 앞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거 뭐? 더 볼. 그 공은 앞만 길어봤자 그것이란 뜻의 is로 바꿔서 대답하는 사람이 대답을 할때더 볼이 있어야 할 자리에 더볼 대신에 is이 들어있는 걸볼 수가 있죠. 바로 이렇게. I catch it with one hand. 그렇죠. I catch it with one hand. 그렇죠. 그렇습니까? 내가 원리를 익히려고 하는 거야. is는 뭐 대신 왔어요? The ball. 그것은 그 공이란 얘기고요. With one hand는 무슨 뜻이니까? 무슨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with one hand란 대답을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었어? How 그렇죠. How 한 다음에 이 속에 들어있던 to가 나오고 너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I는 you로 바꾸고요. Do you catch라는 이 부분이 영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거 만드는 방법 계속 배우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렇죠. 그다음 너의 언니는 어디로 점프하는 중이니인데 뭐부터 만들어 보겠어요? 그렇죠. 너의 언니는 점프하는 중이다는 뭐예요? Your sister. 누가 했고요? Is. 오케이. 그렇죠. 점프가 뭐뭐 하던데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로 시가 바뀌었으니까 어떻다 해주려고 이번에는 문장의 두 가지 종류 중에서 그렇죠. 그러면 비동사를 가지고 묻는 규칙과 not을 넣는 규칙 뭐 이런 것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쓰면 될 거고요. 오케이. Your sister는 앞만 길어봤자 she니까 she랑 같이 어울려 쓰는 비동사는 she, am도 아니고 are도 아니고 is죠. 누가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너의 언니가 점프하는 중이다는 뭐였고 Your sister is jumping. 그래서 너의 언니는 점프하는 중이니는 뭐가 되고 Is your sister jumping? is your sister jumping이 되고 그다음에 문장 전체를 완성하면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그렇죠.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여기서 뭐를 뭐로 바꿔서 대답하죠? 앞만 길어봤자 뭐를 뭐로 바꿔 쓰죠? 그렇죠. 너의 언니라는 말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 여자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your sister가 통째로 she로 바뀌어서 my sister가 있어야 할 자리에 my sister 대신에 she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바로 이렇게. 그래서
fence. fence. 뭐라고요? She is jumping over the fence. 그렇죠. She is jumping over the fence. She is jumping over the fence. 그래서 she는 뭐 대신 왔고? Your sister. Okay, my sister. 대신 왔고, 니네 언니 어디로 뛰냐 했으니까 우리 언니는 어, 그렇죠. 그 다음에 over the fence는 무슨 뜻이니까? 그렇죠. 울타리 넘어로 라는 뜻이니까. 예. 펜스가 울타리, 페이스가 아니고 펜스.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over the fence라는 대답이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아이고, sister 할 때 S가 빠졌네.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She is jumping over the fenc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선수들은 어디로 공을 찹니까? 할 차례 뭐부터 만들어 보겠어요? 오케이, 얘는 왜 집어넣습니까? 누가 다인데요. 그렇죠, 누가 다만 만들면 됩니다. 간단하게. 오케이, 그래서 그 선수들이 찬다는 뭐예요? 더 players 누가 하고요? 그 다음에 다만 붙인 데네 더 players. 오케이, 키게트시 그러면 차다입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하다시 있는 문장입니까? 어, 뭘 고민합니까? 차다면 하다시 있는 문장이고, 그러면 여기에는 비동사 are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대신 이 속에 do가 들어갈지 does가 들어갈지 고민할 차례고, do가 들어갑니까? does가 들어갑니까? 오케이, 왜요? 네. 그렇죠. he, she, it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다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은 찬다. The players kick. The players kick. 그 선수들이 차니? Do the players kick? Do the players kick? 문장 완성만 하면 되겠네. 그 선수들이 어디로 공을 찹니까?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그렇지.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자, 이 문장에서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건 뭐죠? The players.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들이죠. 그 선수들, 다시 말해, 그들. 하나 더 있는데. 그렇죠. The ball.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 공은 그것이라고 하면 되죠. It.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의 말 속에는 the players가 있어야 될 자리에 they가 있고요. The ball이 있을 자리에는 it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They eat. They eat. They eat. Kick. To the other goal.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문장이죠. 선생님이 영어 문장에서 뭐가 항상 붙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뭐? They are가 늘 붙어 있죠. They are는 안 붙어 있을 때가 없죠. They kick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They are kick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They are는 갑자기 왜 들어갑니까? 분명히 kick이 차다였고, 그러면 비동사는 얼씬도 하면 안 된다 했는데요. 자, 선생님이 저 동영상에서 설명한 거 뭔 의미인지를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어요. 누가 다, 나 붙어 있어야 된다고. They eat kick이 어딨나? They kick을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문장을 나머지 단어를 중요한 순서로 놓는다 그랬잖아. 이 문장에서 꼭 붙어 있어야 되고, 영어 문장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그 사이에 it이 끼어들면 안 된다고.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부터 한다고, 영어는. 그들이 그것 찬다가 아니에요, 영어 순서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Okay,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해 놨죠. 이거 그냥 뭐 장식으로 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놨는지 생각해 보세요. 누가 뭐뭐 한다를 붙여 놨어. 여기 딴 거 들어오지 말라고.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있긴 있어. 근데 아직 안 가르쳐 줬어.
오케이. 그들이 차지 않는다는 거지. 이 속에 뭐 들어 있어요? 그래. 낫은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여기 가까이 있어야지 차지 않는다는 말이 차지 않는다는 의미임을 바로 알수 있을 거 아니야. 엉뚱한데 딴 데다 들어가면 안 된다고. 난 계속해서 너는 왜 박수 치는 중이니? 뭐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렇죠.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부터 만들겠죠. 너는 박 누가다죠? 누가다? 땅콩.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 그래서 뭐예요? 박수 치다가 뭔지를 모르고 있죠. 박수 치다가 뭘까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몇 번부터 했냐면은 4번부터 했지. 5, 6, 7, 8, 9, 10, 6문장. 10문장 해야 된다고, 10분이면. 진효야. 박수 치다 가르쳐 줄까, 선생님이? 클랩이야, 클랩. 오케이, 그래서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 You clapping. 여기서 누가? You가 clapping. 그래서 clapping의 뜻은 박수 치는 중이다죠. 오케이. 누가다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클래핑의 뜻이 이게 누가고 뭐뭐 여기 하다시 와야 될 자리니까. 응? 뭐라고? You are clapping. 여기 얘가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부터 할 말은 진효가 30번 넘게 들은 말할 거야. 클랩의 뜻은 뭐예요? 박수 치다.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근데 모든 하다시엔 뭘 붙일 수 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할 말은 진짜 많이 들었는 얘기 아니야? 클래핑 뜻이 뭐예요? 그래서 저는 박수 치는 중인. 뭐 어떤 시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꿔줘야지 문장 되는 거 아니야? 뭐 어떻다 만들어주는 게 누가 할 일이야? 그럼 이 표현은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 쪽 갈림길에서 하다시 들어가 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들어가 있는 문장이야? 그러면 남아있는 고민은 am, is, are 중에 뭘 쓸까네? 응? 그러니까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 You are clapping이지. 누가, 유가, 뭐한다, are clapping, 박수 치는 중이다. 응? 오케이, 그래서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 You're clapping. 너 박수 치는 중이니? Are 너왜 박수 치는 중이니? Why are you clapping? 오케이. Why are you clapping? 그랬더니, 그녀가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예, 진유야, 열 문장도 준비를 안 해놓니? 이틀에 한 번씩 수업하는데 열 문장도 준비를 안 해놓니? 응? 너 다음번 수업 시간에 열 문장 못 넣으면 쓰기 숙제 할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뭐부터 할 거냐 하면은 사실 네가 10번까지 했다고 봐야 되겠지. 11, 12를 못 했으니까.
그래서 진료는 여섯 문장에서 10번까지 했고요. 선생님,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안 하면 선생님 공부를 할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15분이나 수업했어요.